네, 공개도면 7번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번 모델링. 자, 1번 부품부터 모델링을 해볼 건데, 정면도 해당하는 평면에 요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저희는요, 일단 스케치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못딱이나 못깎이는 나중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양 끝에 못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안한 상태로 저희가 스케치를 할 거고요. 자,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 R8, R8, R8. 자, 여기 플랫이 세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플랫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얘가 요렇게 요렇게 시작을 하고 플랫이 없다면 그냥 직선이 더 이어지고 또 아래쪽 수직선이 그냥 요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곡선. 그 다음 다시 수직선. 자, 플랫이 없으면 여기 수직선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 이제 요쪽 호랑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필렛이 없다면 호가 조금 더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선이랑 바로 만나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먼저 외곽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여기 바깥쪽에 해당하는 홀을 먼저 그릴 건데, 이 홀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화살촉이 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필렛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 R6.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그리실 때는 그냥 원으로 저희가 지금 먼저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R6이 아니라 파이 12짜리 원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저희는 자, 새 파일 열어주시고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에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원을 먼저 그리기로 했었죠. 자, 서클의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 자, 원점에 맞춰서 일단 12짜리 원을 작성을 해주세요. 우리는 호 대신 그냥 원으로 편의상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 라인 명령을 실행하셔가지고, 자, 우리 요쪽 대충 이제 요 접점을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요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라인 명령 실행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수직선까지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안쪽에 여기 영역은 잘라줄게요. 우리 트림 기능 아시잖아요. 그죠?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기준선 두개 그려놨기 때문에 개를 이용해서 안쪽 여기 빨강색 영역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릴까요? 자,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 곡선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라인 명령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직선 하나, 수평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또 수직선 하나 또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호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요거부터 할게요. 저희 지금 한쪽에는 요 탄젠트가 잘 들어가 있어요. 접하게 움직이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반대쪽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잘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탄젠트 구속을 추가적으로 요선과 요선에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치수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우리 일단 여기 폭 6mm, 그리고 우리 여기 원점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40mm. 자, 그러면요, 치수 명령으로 우리 요 길이는 6mm고요. 우리 원점이랑 여기 끝점까지의 거리가 40이었죠. 요런 식으로 치수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방금 여기 작업했었던 호는 지름이 10이래요. 그럼 반지름으로 넣으실 분들은 호 클릭하시고 5mm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호의 중심과 원점까지의 수직 간격이 17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희는 치수 명령으로 원점, 호의 중심점 누르셔서 17 뺄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요 14라는 치수는 아래쪽 코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의 수직 간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치수 명령, 그리고 코의 중심점이랑 여기 6mm 선분의 끝점, 아래쪽 끝점 누르셔서 마우스 옆으로 뺄게요. 그래서 우리 요거 14mm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형상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 이유는 이 호가요, 얘딱그 원점에 수직 정렬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작업할 거냐면, 우리 수평 수직 구속 조건 이용하셔가지고, 원점, 그리고 호의 중심점 눌러서 수직 정렬 딱 빼겠습니다. 그럼 우리 외곽 스케치 작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여기 안쪽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또 아래쪽도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둘다 사이즈는 6에 6짜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의 서클의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 자, 우리 원점에 맞춰서 원 하나, 그리고 아래쪽도 호의 중심에 맞춰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각각 치수 우리 6mm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 스케치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자, 되신 분들은 일단 저희 전체 형상에 맞춰서 돌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체 형상 돌출 얼만큼 해야 되냐면 14만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희는요,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영역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시메트릭 옵션으로 자 14만큼 돌출해야 되니까요. 우리 반절 치수로 넣으실 때는 14 나누기 2, 7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신 분들은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그러면 일단 까먹기 전에 우리 못깎기 못따기부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세 군데 R8만큼 필렛 해야 되고 이쪽 바라봤을 때 이렇게 요 구간에 지금 못따기 두 모서리에 들어가 있어요. 필렛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모디파이에 필렛 들어가 주시면 세 포인트, 자, 겹쳐지는 모서리, 요렇게 클릭, 요렇게 클릭, 그리고 요렇게 클릭까지. 요렇게 세 모서리에 8만큼의 필렛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훨씬 더 스케치에서 막 그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를 눌러주시고, 못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챔퍼. 자, 모서리는 요렇게, 요렇게인 거죠. 그죠? 요두 모서리. 자, 못따기 치수가 안 나와 있을 때는 주서. 자, 지시가 안 되어 있는 못따기는 1m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못따기 값으로 1 설정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처 작업 한번 작업해 볼까요? 자, 우리 옆에서 바라봤을 때 사각형 영역이 파져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요면에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우리 일단 정보 얻어내야겠죠? 자, 우리 형상 투영, 프로젝트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쪽 아래쪽 선분 저는 클릭할게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요맨 아래쪽 점을 저희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스케치 요소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저희는 크리에이트의 렉탱글의 투 포인트 렉탱글 이용해서 일단 대충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아시죠?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사각형의 아래쪽 끝점이랑 우리 투영시킨 선의 맨 아래쪽 점, 수평 정렬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 자, 가로 6mm, 세로 13mm 그대로 나와 있죠. 입력할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가로 선분 6mm, 자, 세로 선분 14mm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를 가운데로 딱 맞춰야 되죠. 요거 치수 계산해서 요 치수 폭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크리에이트에 포인트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사각형의 여기 위쪽에 중간점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근처의 원점이랑 중간점, 요렇게 수직 정렬 걸으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피니시 스케치 하신 다음, 얘가 그냥 전체가 훅 날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트의 익스트루드 들어가신 다음에, 영역 클릭, 클릭 해주시고, 옆쪽으로 쭉 날려주세요. 다 파질 수 있게끔.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작업 저희 뭐 할 거냐면 우리 이쪽 도면을 한번 봐주세요. 얘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파이 6자리로 그냥 쭉 뚫어만 놓은 상태예요. 그죠? 근데 얘가 사실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8자리 원이 4mm만큼 추가적으로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가 앞면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이면이 아니라 여기 뒤쪽에 요면에 스케치를 들어갈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원점에 맞춰서 원을 그립시다. 그리고 이거 사이즈 얼마였죠? 8. 그리고 4만큼 뚫는 거. 자, 그러면 치수 명령으로 요 원은 8mm를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피니시 스케치 돌출 바로 갈게요. 자, 영역은 이렇게 얘만 선택해도 되고 요 안쪽까지 선택해도 되고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이렇게 화살표가 놓여 있을 때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3mm. 어휴, 3mm죠. 그죠? 요렇게 설정할 겁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한 작업 남았습니다. 자, 뭐 남았냐면 위에서 알아봤을 때도 요렇게 파이 7짜리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점선부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전체가 다 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면의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원을 대충 그릴까요?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일단 대충 클릭. 자, 우리 얘는 사이즈가 7이었고 가장 왼쪽 선분에서부터 여기 간격이 10m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원 클릭해서 7mm 뺄 거고 가장 왼쪽 라인 클릭하시고 원의 중심점 누르셔서 우리 요거 10mm까지 작업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근처에 우리 원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원점 그리고 원의 중심점 눌러서 요거 가운데 정렬까지 끝낼게요. 자, 되신 분들은 피니시 스케치 그리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셔가지고 자, 원 클릭해서 훅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우리 여기 B번호만 하시면 끝나네요. 그죠?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면에 스케치 들어가 주시고 자, 우리 크리에이트의 텍스트 자, 텍스트가 들어갈 대략적인 영역 선택 그리고 숫자 두 자리를 입력했을 때 크기나 위치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 되고 되신 분들은 OK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또 한번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우리 마이너스 1에서 2mm 정도만 파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형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1번 부품 모델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저희 2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은 형상 너무 간단해요. 저희 요 형상 한 번에 그리고 돌출 두 번에서 마무리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면도 해당하는 XZ평면의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우리 원 두 개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로 일단 대략적인 곳에 원 하나 그리고 동심 역할을 하는 원 하나까지 같이 그릴게요. 그리고 한 김에 이제 아시죠? 고정 구속 조건으로 점 하나를 이렇게 고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원 사이즈. 자, 보시면 가장 큰 원은 사이즈가 14래요. 근데 안쪽 원은 사이즈가 A라고 나와 있어요. A. 요렇게. A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폭은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가 어디에 끼워지냐면 여기 안에 요렇게 끼워져요. 그죠? 자, 그럼 6자리 안에 들어가야 되면 6 빼기 1 값인 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A는 5 그리고 큰 원은 1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치수 명령으로 우리 작은 원 얘는 5mm 그 다음 큰 원은 13mm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수 영상이 또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 양끝은 못다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못다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치수 명, 그 라인 명령 실행하신 다음에 자, 우리 요 대략적인 접점 클릭하셔서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여기 선과 여기 선 클릭해서 길이를 같게도 만들어 줄게요. 자, 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치수 넣을게요. 요 수직선의 길이는 3mm, 그리고 여기 끝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길이는 12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요 선은 길이 치수 3mm 넣을 거고, 우리 요 끝점이랑 여기 원의 중심점 눌러서 12mm 치수도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되셨다면 저희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되신 분들은 우리 크리에이트의 돌출 명령 들어갈 거고요. 자, 영역은 요렇게 선택을 먼저 할게요. 자, 요쪽은 B만큼 돌출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요 B는 얘가 어디에 껴지고 하니 우리 아까 1번 부품에 그 사각형 그려서 뚫었던 고기 너비만큼의 얘가 쏙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요 사각형의 여기 너비가 얼마였죠? 바로 6mm. 그럼 6자리 안에 쏙 껴져야 되기 때문에 6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6 빼기 1에 5mm로 저희가 돌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메트릭, 그리고 반절 치수로 넣으실 때는 5 나누기 2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스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케치스 폴더를 여신 다음에 맨 마지막 스케치의 눈 모양 클릭. 자, 우리 크리에이트에 돌출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안쪽 원이요. 자, 얘는 돌출 얼마만큼 돼야 되냐면 전체 길이가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자, 시메트릭으로 자, 반절 치수로 하실 때는 뭐 7mm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그죠? 되셨다면 OK를 눌러주시고, 이제 더 이상 돌출할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케치의 눈 모양은 일단 끄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뭐만 하시면 돼요? 못다기, 그죠? 못다기는 요렇게 못다기가 들어가야 되고, 못다기 치수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mm. 자, 그러면 우리 모디파이의 챔퍼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모서리 요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1m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책에는 요거 빠뜨렸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 필렛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요쪽 필렛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몇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지시가 안 되어 있는 라운드, 못깎이는 2mm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희는 모디파이의 필렛, 그리고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되죠. 2mm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2번 부품의 모델링도 끝이 났습니다. 잘 되셨죠, 그죠? 자, 바로 조립 들어가 볼게요. 그냥 빙글빙글 도는 회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디스 폴더 여셔서 바디 1번과 2번을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프롬 바디즈로 일단 부품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1번 부품 고정 처리, 이제 아시죠, 그죠? 기준이 될 부품 고정 처리. 자, 그 다음에는 어셈블의 조인트로 들어갈 거고요. 자, 당연히 모션은 회전이 맞겠죠, 그죠? 레볼루트. 자, 포지션 탭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움직일 부품부터 선택. 저희는 이쪽 바깥쪽 원형 모서리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선택한 모서리는 1번 부품의 어디랑 만나는 거죠? 바로 여기 바깥쪽 원형 모서리, 그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틈새 적용도 잘 됐는지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느새 빠르게 조립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OK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 도면도 완성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